요한복음 5장 1절로 29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절로 18절.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육체적 질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의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에서 전설만을 기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곳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율법, 세상의 소리 대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9절 아들의 권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언급한 유대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으며 둘째,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시며 셋째, 아버지처럼 생명을 줄 권세가 있으시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서 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생명의 길 걷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방해와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진리 되신 주님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